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우려했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에 대한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인 거 아니었나, 그렇게 또 총평을 해보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시장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빠지고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빠지고 어설프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빠질 것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많이 예상을 해봤는데, 처음에 빠진 게 차라리 낫죠. 어차피 빠질 것 같으면. 하지만 이제 막상 하락이 나타나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분도 그렇게 뭐썩 좋지 않고, 그죠? 어차피 뭐 시장이라는 게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딨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좀 차분한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뭐 겪어야 될걸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부분 먼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 주식 공부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일정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일단 코스피가 0.6%고 코스닥이 2.2%가 하락을 했어요. 자, 오늘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얄밉죠. 얄밉고, 거기에서 연기금도 오늘은 48억 원을 매수를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시장을 강하게 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코스닥에서도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 대부분 다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시장을 조금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에 대한 실적,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요. 두 번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공매도에 대한 충격은 컸다. But 하지만 또그 다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일장 추천주까지 먼저 수급 상황부터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저가 매수가 조금 돌입하는 모습이었고, 자,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SOL 순으로 매수가 많이 보였습니다. 동국제강, 만도, LG 플러스, 한국금융지주. 우리가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붙였다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 될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200 안에서 공매도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 자동차 종목분들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현대바이오, 솔브레인, 아프리카TV, 오세임플란트, LNF 순으로 개별주 양상을 좀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S-OIL,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호텔 신라, 기아,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HMM 순으로 개별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양상들이었고,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지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연기금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가 유입됐는 것은 우리가, 아, 지수가 조금 과하게 빠졌다, 여기서부터는 좀더 반등을 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우리가 실적이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요.
미국에 대한 주요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뭐 아는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죠. 사실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44%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온라인 마켓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고요. 자, 구글과 페이스북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자, 여기 이 세 가지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끄집어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사업들을 신규적으로 쉽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꾸준하게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기업들도 그런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애플의 긍정적인 실적이 결국에는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마진 자체를 여전히 많이 남기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테슬라에 대한 실적도 좋았는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확인을 해보셨는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어때요? 아, 그래도 정말 성장주는 성장주구나. 대신 그런데 왜 이런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이죠. 주가라는 것이 항상 좋은 실적을 동반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다가도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괴리가 나타나고 그 괴리를 또다시 좁히기 위해서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것을 되풀이해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 대신 추세적 상승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장주들이 최근에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런 성장주들이 여기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성장주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을 했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반드시 기회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 전략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저가 매수는 반드시 성공을 해왔죠.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빠질 때는 기회로 다시 한번 사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코스피 200을 보면요. 코스피 200이 오늘 0.4% 빠졌으니까 지수가 오늘 0.6% 빠졌어요.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수와 비슷한 하락폭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 150 오늘 시장이 2.2%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많이 빠지면서 3% 가까이가 하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긴 음봉이 떨어졌고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띄는 자리 자, 1340포인트가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상황까지 내려오다 보니 연기금이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저가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자리 지켜줄 거라 보거든요. 지켜줄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가지고 이 공매도가 빠르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나타날 것이냐 했지만 저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빠진다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 빠진다면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수는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어차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빠지고
그럼 과연 그 빠진다라는 불안감의 지수와 투자 심리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를 수 없죠.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만큼에 대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빠지면 당연히 뭐 차분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야, 이 시장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하지만 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기분을 또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수익도 주기도 하고 또 엄청난 상한가를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은 끊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힘이 상당히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위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충분한 시장에서 견딜만한 하락이었다. 저는 내일 기술 반등 이후에 또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에는 저희가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AS는 또는 분석은 그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마감 시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내일장 추천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EM텍, 뭐 디오, 고려산업인데요. 자, EM텍은 지금 현재 우리가 18,000원대부터 공략을 잘 해왔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입니다. 뭐 효성을 할까 EM텍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효성이 이미 이제 오늘부로 이제 신고가를 쪽하면서 자, 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정도로 뭐 효성으로 대부분 다 이제 수익이 다 수익이실 거고 그럼 뭐 신고가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10만원대가 기준 가격이 되는 거니까. 자, EM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갈 거라 보거든요. 이대로 이제 끝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슈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스피커 부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담배에 대한 수출 물량, 긍정적으로 세 가지가 작용할 것이다. 자, 디오가 지금 41,000원대, 4만원대를 지금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최근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쭉 붙였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틀 동안 횡보를 했는데요. 저는 횡보를 지금 시장에서 횡보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 봐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자, 고려산업은 비료 관련주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제가 오늘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 영상에 나왔던 내용대로 고려산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높게 판단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에는 저희가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